저희 백인 할아버지가 왜 왔냐 하시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스모킹? 막 이러니까 NO! 이러더라고요. 안 되나 보다 하는데 딱 주머니에 100달러가 딱 있더라고요. 스모킹? 딱 이러니까 오케이 해야 돼. 그래서 깨진 거예요. 그래서 이건 클라우드 스프레이라는 제품인데 마그네슘이 들어있어 우리가 휴식을 하며 회복을 취할 때 도움을 줍니다. 운동 후에 뿌려주고 발라보면 가벼워지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이준호가 자신있게 추천합니다. 클라우드 스프레이 이준호입니다. 제가 오랜만에 공동구매를 진행하는데 공구 진행합니다. 홍보 모델로 활동하고 있는 클라우드 스프레이입니다. 최저가로 진행될 거고요. 제 인스타 링크로 들어오시면 되거든요. 거기서 딱 4일간만 최저가로 공동구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효과가 좋고 제가 써본 것 중에서 가장 체감이 빨리 와요. 뿌리고 샤워하시면 효과가 바로 보입니다. 여러분 공동구매 찬스 놓치지 마세요. 레츠고! 안녕하세요. 이준호입니다. 제가 저번에 그 제 일대기를 한번 말씀드렸는데 반응이 너무 좋더라고요. 바로 이 편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저번에 이제 피지크에 도전하게 됩니다 라고 얘기를 끝났는데 사실 그 전에 하나를 제가 빼먹었어요. 머슬마니아 대회를 나가기 전에 코리아 그랑프리 이거 빼먹으면 안 돼요. 다시 말씀드리는데 코리아 그랑프리가 열렸어요. 일주일 전인가 이주일 전에 한국에 최초로 들어온 그 코리아 그랑프리라는 그 IFBB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대회가 열리게 된 거고 그 1회 대회에서 저는 광탈을 하게 됩니다. 제가 또 어이없는 포즈를 취했고 말도 안 되는 포즈를 취했어요. 경험도 없었고 그래서 거기서 광탈을 하고 그때 초대 우승을 하신 분이 지금 저와 같은 프로에 소속되어 있는 이로운 선수님입니다. 이로운 형님이 앞으로 자주 나올 것 같아서 이거 꼭 설명을 하고 싶었어요. 그 후에 제가 머슬마니아 모델 그랑프리를 하고 피지크 체급 1위를 하고 한 가지 연락을 받게 돼요. 2014년 제가 10월에 그랑프리를 하고 2015년 3월 달에 텍사스에 그 한국인들이 처음 나갈 수 있는 NPC 대회가 있다고 이런 소리가 돌아서 찾아보게 돼요. 제가 50일도 안 되는 준비를 하고 나간 게 2015년 3월 달에 열린 피리스 클래식 휴스턴이었어요. 그래서 이 대회를 뛰고자 근데 그 당시에 머슬마니아 대회가 그 그랑프리를 제가 가지고 있었잖아요. 다른 대회를 뛰면 그게 박탈이 되는 거였어요. 솔직히 제 생각에는 머슬마니아라는 단체가 그 당시 너무 유명한 단체였긴 했지만은 저랑은 좀 맞지 않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 가지 이유에서. 그래서 머슬마니아 대표님이 찾아가서 제 생각은 단체와 단체에 대한 A를 차려낸다 생각을 했어요. 대표님 찾아가서 머슬마니아 대표님, 김경모 대표님 찾아가서 저의 뜻은 IFBB 피지크 프로가 되고 싶은 꿈이 생겼습니다. 머슬마니아 그랑프리 그거를 원래 그 타대회를 나가면 그게 박탈이 되는 거였어요. 하지만 그것도 이해해 주셔서 머슬마니아 그랑프리를 딱 마치고 바로 이제 IFBB 대회를 꿈꾸게 되죠. 그 대회를 준비하게 돼요. 대회 준비기간이 50몇일. 다행히 저는 식단을 몸을 유지하는 상태였긴 한데 너무 급하게 준비를 막 했어요. 비행 티켓 빨리빨리 해야 되고 엄청 급했어요. 엄청 바쁘게 막 준비하고 갔는데 전달 잘못돼서 도착한 다 다음 날이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도착하고 5일 후에 대회를, 4일 후에 대회라는 거예요. 저는 식단을 싸간 게 말랭이. 왜냐면 로딩만 하고 대회 뛰면 되는 거여서 말랭이만 잔뜩 싸갔어요. 그 당시 말랭이만. 그래서 비행기에서 말랭이 먹고 수분제조까지 한 상태에서 봤는데 아닌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사람 인연은 정말 알 수 없다는 게 하나 나오는데 제가 또 인스타그램으로 그래도 한국에서 조금 인지도가 있을 때였거든요. DM이 하나 와요. 혹시 3월 달에 휴스턴 오세요? 여기 살고 있는 누구 이세훈이라는 학생인데 준호님 오신다는 소식 들었다고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됐어요. 하다가 근데 저를 이제 데리러 나온다는 거예요. 그 친구가 키워준다 했는데 솔직히 안 믿었어요. 갔는데 공항에 차를 몰고 나와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인연이 되고 있는 세훈이라는 친구인데 제가 정말 이뻐합니다. 딱 도착을 했어요. 이젠 4일 뒤에 대인 걸 알았고 이제 이틀이라는 시간을 보내고 그때 저만 나간 게 아니라 클피 강성진 형님 그리고 IFBB 헤비급 프로빌더 장성용 그리고 지금 현재 맨즈 피지크 프로인 오은택 형님 여러 명이 갔었어요. 제가 안 어울리게 낯을 가려요. 그래서 말 한마디 하자 거의 못하고 인사만 나누고 강성진 형님이 제가 닭강정 없는 걸 아셨나봐요. 어떻게 그래서 닭강정 챙겨주시고 이렇게 한 하루 분량 닭강정을 주시면서 되게 너무 감사했어요. 식단이라는 게 프로한테 정말 중요한 건데 그것도 나눠주시고 해서 이렇게 조금씩 안면을 트고 있다가 당일날이 왔는데 아침 7시에 체크인을 시작했어요. 시작해서 대회를 이제 하는데 제가 피지크 클래스 C였거든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영어가 일단 안 돼요. 그러면은 뭐가 문제냐? 날 언제 부를지 몰라. 계속 순서가 딜레이 되는 거예요. 제 시간 딱딱 열리면은 일하다가 와서 딱 가면 되는데 딜레이가 계속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딱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자리를 벗어나지 못해. 어필을 계속 했어요. 나를 머리를 쓴 거예요. 어필을 어떻게 했냐면은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나 C클래스다. 나 피지크 C클래스인데 언제 나가? 나를 계속 물어봤어요. 결국 안 불러주더라고요. 이 사연은 좀만 이따 말씀드리고 제가 그래서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아서 텍사스 그 피지크 경기장 3만 명 막 관중 들어와 있고 막 이거 너무 신기하고 막
스폰서 쫙 깔려있고 막 흑인 누나들 막 미국 흑인 누나 백인 누나들 막 몸에 이만한 누나들이 막 뭐 나눠주고 막 신기해가지고 막 돌아다녔어요. 제가 첫 해외대회다 보니까 얼마나 신기했겠어요. 구경하고 있는데 갑자기 저기서 이만한 사람 두 명이 막 뛰어오는 거예요. 막 걸려볼떡 하면서 한국 사람 두 명이 성진이 형이랑 강성진 프로랑 장성용 프로인 거예요. 근데 늦은 거야. 성진이 형이 오자마자 바로 무대 올라갔고 성룡이는 멘탈이 약간 붕괴가 온 거예요. 제가 처음 보는 타이였지만 도와줘야 될 거야, 한국인이니까. 그래서 구경하다 갑자기 뛰어서 탄 바르고 오일링 해주고 빌더들 여기다 손가락에다 테이프도 감더라고요. 스포 잡으려고. 근데 그게 2층 대기실에 있다는 거예요. 대기실 가방이 300개 되는 것 같아. 다시 물어보고 다시 찾아와가지고 그 손에 매주고 무대 올려 보냈어요. 그리고 그 형들이랑 되게 친해진 거예요. 성룡이 저보다 동생이고 형님은 형님인데 형님이 저한테 그때 살짝 저의 외모에 대한 그게 있었나 봐요. 약간 제가 인정하시면 제가 나티나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약간 이미지가 좀 그랬나 봐요. 내보내야 되니까 무대 올려 보내야 되니까 막 준비 같이 도와줬는데 그게 되게 좋게 봐주신 것 같아요. 지금까지 좋게 지내고 있는데 성룡이라는 동생이에요. 성룡 씨 막 이러고 있는데 이제 무대 잘 마치고 내려와서 대기하는 시간 동안에 형님 말 놓으시죠 이러는 거예요. 딱 보고 아 형님 농담하지 마시라고. 형님 어떻게 형님이 저보다 동생이냐고. 그래서 정말이라고 말 놓으시라고 민증을 갔어요. 나보다 어린 거야. 86인 거야. 전 85인데 이제 그래서 말을 또 힘들게 놨어요. 제 차례가 이제 아까 들었죠. 혼자 대기하고 있는데 계속 시크릿을 물었는데 결국 안 불러줘서 늦었어요. 혼자 막 뛰어가면서 막 오일링 바르는데 가서 막 그 앞에 있는 친구한테 플레이스 부탁한다고 해서 등도 발라주더라고 막 바르고 올라갔어. 정신없이 그냥 펌핑시더라고. 지금 포즈 딱 취하고 내려왔는데 다시 이제 번호를 부르잖아요. 그래서 올라갔는데 어떻게 제가 1등을 한 거예요. 처음 나간 해외 대회에서 노비스 피지크를 1등을 해요. 믿기지도 않았고 어벙벙 하더라고요. 1등을 딱 했어요. 그 제가 처음에 대회를 들어가는데 제가 이거 쓰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그 세훈이가 옆에 없었는데 너 대회 처음 나오냐?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이다 하니까 그분이 저를 노비스로 넣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 다른 분들 오픈 나간 저만 노비스를 나가게 된 거예요. 1등을 하고 그 심판이 저한테 얘기를 해줘요. 딱 끝나고 나서 이제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인사드리러 가면서 딱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는 이 상태로 운동하면 딱 4년 안에 프로 딴다고. 4년만 진짜 열심히 하라고 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 소름 돋는 부분이 생길 텐데 이건 나중에 말씀드릴 텐데 정말 소름 돋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 정말 이거는 꼭 그 체크해 주시면 좋아요. 이 심판과 저의 관계가 정말 소름이 끼칩니다. 막 더 이제 신나 있는 상황에 성룡이라는 동생이 결승까지 올라간 거죠. 그랑프리로 헤비급에서. 그래서 제 머릿속에 아직도 내일 딱 박히는 챔피언은 챔피언이라는 단어가 어울리는 남자는 성룡이에요. 그 소식 1등 소식이 이제 제가 인스타에 바로 올렸을 거 아니에요. 반응이 좀 더 많이 폭발적으로 일어나게 돼요. 그래도 피지크 선수로 이준호라는 사람을 처음 알리게 된 계기가 된 거죠. 어떻게 보면은 이제 목표가 확실해져요.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IFBB 피지크 프로가 되고 싶다라는 목표가 생겨요. 저의 도전이 시작되게 됩니다. 궁금하실 거예요. 그 당시 유명세가 있었으니까 유명세인 사람 돈을 어떻게 잘 벌지 않을까 생각을 하시는데 전혀요. 전혀는 아니죠. 그 저희 PT를 받아오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홍보가 됐기 때문에 오시는 거겠지만 수업을 하루에 14개 정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제가 유튜브를 처음 시작하게 돼요. 유튜브 말고 악마족이라고 해서 회사 연락이 와서 잠깐 동안 하게 됩니다. 그 기억해 주신 분들 계신데 잠깐 동안 하게 돼요. 처음으로 9월 달에 코리아 그랑프리 2회가 대회가 열린다고 하더라고요. 또 어떻게 소식이 들어와서 올림피아의 모델 서치라는 부분이 생겼는데 그걸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 관계자를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계속 확답을 안 줘. 언제 뭐 나갈 수 있다 없다 말해줘야 되는데 확답을 안 주고 있는 와중에 365 머슬이라는 보충제 회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있지만은 저희 나이 때는 365 머슬, 스피드 NS, 헬스콜 AVS 이 세 개는 거의 다 알았어요. 운동하시는 분들이라면 본인들도 많이 시켜 먹는 브랜드였고 근데 365 머슬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후원을 해드리겠다. 호텔도 잡아주고 대회까지 나오는 서포트도 하겠다. 준비를 꾸준히 했겠죠? 근데 그 준비 대회 준비 그 기간도 길지 않았어요. 한 두 달 반 정도 시간을 줬어요 저한테. 근데 다행인 거는 그 당시 코리아 그랑프리 두 번째 대회를 준비해 있는 와중 그 전이어서 다행히 준비 기간 중에 들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홍정 머슬치기랑 합의를 하고 계약을 하고 이제 라스베가스로 이제 떠나게 되죠. 각 보충제 회사들이 다 모여서 유명한 헬스장에 다 모여요. 보충제 회사 대표 모델들이 그 당시 유명했던 사운 판다, 뭐 율리시스, 뭐 WBFF 프로 모델 프로들, 뭐 세리스 콘스탠스 뭐 유명한 사람들이 다 우와 막 난리였는데 티는 자존심 있잖아요. 티는 못 내고 막 여러분 들어야 된거 있었어. 365 프로 그 보충제 회사 광고를 찍는 자리였는데 좀 되게 영광이었어요. 제가 그런 자리에 불러도 되냐 막 열심히 찍고 저는 이제 정식 올림피아 대회가 아니라 박람회를 하는 데에서 경기장이 있었어요. 그 안쪽에 딱 들어갔는데 저도 선수 이제 컴퓨터 이거 달고 딱 들어갔는데 끝이 안 보여. 진짜 이쁜 누나 네 분이 막 그 모델 누나 네 분이 비닐봉지 이만한 걸 주는 거예요 저한테. 이만한 거 두 개를 줘야 돼. 뭐지? 지금 들어갔는데 계속 뭐 줘요. 보충제 샘플을 계속 줘. 지금 가득히 들고 왔어요. 아, 봉지 중요가 있었구나. 끝까지 대회장까지 돌아왔는데 정말
직선으로만 코엑스에 한 4개 붙여놓은 것만한 길이 정말 직진으로 한 계속 걸어갔어요. 끝도 없이 끝에 대회장이 있더라고요. 정말 이것도 또 재밌는 얘기인데 제가 전 후변 하거든요. 후변을 하는데 담배를 피러 나오려면은 20분을 걸어야 돼. 왕복 40분을 가야 돼. 아유 안 되겠다. 방법을 찾아야겠다. 그래서 대기실 뒤에 바로 뒷문이 있더라고요. 나가는데 거의 백인 할아버지가 왜 왔냐 하시고 보는 거예요. 저기 파는 거. 스모킹? 이러니까 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나 보다 하는데 딱 주머니에 100달러가 딱 있더라고요. 그래서 스모킹 딱 이러니까 오케이 하네. 깨진 거예요. 그래서 되게 지지해서 편하게 혼자 담배를 폈었는데 뭐 이거는 재밌었던 일이라서 저는 올림피아 모델 서치로 나갔지만 모델 서치는 뭐냐 정식 경기가 아니에요. 이벤트성 경기. 근데 제 전에 212 피지크 선수들이 그 대회를 뛰고 있었고 그 다음에 맨즈 피지크 선수들이 프로들을 보게 된 기회가 된 거죠. 사딕, 제레미, 뭐 라이언 테리 이런 유명한 선수들을 쫙 있는데 와 봤는데 와 말이 안 되는 거야. 내 몸이 너무 부끄럽고 그 다음 여자 피지크 경기가 나왔는데 바지 벗고 반 딱 짜는데 정말 제가 진지하게 수영한테 그랬어요. 저 대회 운동 그만둘까요? 진짜 말도 안 되게 나오는 거예요. 와 미쳤다. 내가 따라갈 수 없는 정말 경기에 있구나 하고 약간 멘탈이 나가요. 너무 즐겼어요. 근데 긴장을 좀 했어야 되는데 근데 올라가서 복근에 힘을 안 줍니다. 사진 보면 복근에 힘을 안 주는 게 거의 없어요. 충격을 받았는데 거기서 1등을 이제 다 못했죠. 결선도 못 올라갔어요. 그 올림피아 그 선수 막 우아우 만나고 막 내려왔는데 찰스 글라스라고 혹시 여러분 아세요? 베니스 비치 골드짐의 트레이너 찰스 글라스 지나가는 막 뛰어가서 일단 영어 1도 모르는데 가서 낙수부터 하고 막 난 너의 팬이다 막 하면서 한국 사람들 너 다 안다 막 이런 거 거짓말 하면서 막 했는데 딱 저한테 보더니 뭐 시간 내면 한번 자기 이따 봐줄 테니까 운동할 때 봐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를 기억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한 시간 반을 기다렸는데 전 안 봐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끝났어요. 그분은 찍은 사진이 있거든요. 여기 띄워드릴 텐데 영광이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그 바디빌더 선수들이 되게 많지만은 그 당시 제가 좋아했던 선수는 데스터 잭슨, 플렉스 힐러 이 둘을 제일 좋아했어요. 이제 되고 싶다 막 했었는데 그 두 분의 트레이너를 제가 만난 거니까 정말 신기해서 나중에 꼭 나도 배워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렇게 처음 그분이하고 인연이에요. 스타를 보다니 이런 기억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한국으로 돌아오게 돼요. 왜냐? 코리아 그랑프리 뛰어야 되니까. 제가 정말 이뻐하는 제 동생 강일이랑 같이 대회 준비했는데 강일이가 피지크 선수로서 저랑 처음 같이 나가고 마지막 같이 나간 대회예요. 그 대회가. 그래서 큰 일이 벌어집니다. 정말 큰 일이. 비행기 타고 오면은 아시겠지만 부어요. 비행기 부종이라는 거를 처음으로 겪게 돼요. 뭘 먹지도 않았어요. 근데 배가 계속 부어. 정보가 없으니까. 그래서 큰일 났다. 당장 일주일 뒤에 대회였거든요. 그래서 지금 절대 못할 방법이지만 아침에 일어나서 반신욕을 하러 가요. 반신욕 20분을 하고 사우나를 10분 들어갔다 1분 쉬고 10분 들어갔다 1분 쉬고 그리고 유산소를 타요. 타고 출근을 해요. 수업을 하고 1차 운동을 해요. 그리고 수업을 하고 2차 운동을 하고 또 다시 반신욕했다가 사우나 하고 또 유산소 하고 집에 들어오고 이게 일과였어요. 일주일 동안 8kg가 빠집니다. 다행히 마지막 전날에 몸이 붙었어요. 붙었는데 사이즈가 엄청 쪼그라들었겠죠. 그 무대에 어제 봉성기를 처음 만난 무대죠. 저는 1등에 대한 욕심이 있었고 근데 2등을 하게 돼요. 조금 기분이 좋았던 거는 제가 2등에 호명됐을 때 관중석에서 아쉬움의 탄성이 좀 나왔거든요. 그래서 좀 너무 아쉬웠지만은 그게 너무 좋았어요. 정말 열심히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포징 영상도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고 그때 사진도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세요. 그렇게 2015년 제 일정이 마무리가 됩니다. 이제 그 후로 저의 프로 예, 도전기의 험난한 여정이 시작됩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릴 건데 궁금하시면 더 뒤에 궁금하고 재밌으면 재밌었다 그러면 댓글 달아주시고 예? 아니면은 그냥 뭐 보지 말아주세요. 진념의 사나이 이준호였습니다. 좋아요 알림 설정 구독 꼭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